이번 시간은 페이지 75페이지 보시면 지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지정 부분은 기초나 지반을 보강해 주는 부분을 지정이라고 칭합니다. 지정은 전까지 역사가 말뚝지정을 기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온 것이 18회 때 시방서적인 측면을 하면서 잡석지정 지문 한 줄, 밑창콘크리트 지문 한 줄, 기성콘크리트 지문 한 줄, 현장 타설 콘크리트,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지문 한 줄, 그리고 강제 말뚝 지문 한 줄에서 총 다섯 줄을 해가지고 냈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시방선 했을 때. 자, 그러면 지정은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항상 기억하실 건 이겁니다. 답은 말뚝이에요. 말뚝이 여는 대장이에요. 말뚝 지정이. 그래서 서열을 잘 정해 놓으십시오. 누가 대장이다? 말뚝이 대장입니다. 그리고 혹시 영어가 나오면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종류예요. 영어가 나오면. 답은 아니다, 그런데. 답은 유도안식입니다. 그래서 20회 때, 대구경 말뚝에서 공법 중에 하나인 지문을 공법 내면서 그때 한 지문을 썼거든요. 그런데 답은 유도안식입니다. 양심은 있어가지고. 말뚝 종류 공법 다 공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맞죠? 우리가 현장에 말뚝 박을 것도 아닌데. 맞죠? 공사할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 지질조사하고 막 이래요? 땅조사해가지고. 공동주택 관리만 하면 되지. 개념만 알면 되죠. 그래서 보통 지정 있죠. 자, 57배 보통 지정은 자, 이겁니다. 잘하면 종합문제 지문 정도 나올 수 있는데요.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서열상 정해져 있어요. 잡석이나 밑창 콘크리트 정도가 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안 나와요. 그리고 재료입니다. 이 재료상, 재료를 무엇을 했느냐? 그게 종류예요. 모래로 다져주면 무슨 지죠? 모래지죠. 잡석은 막 생긴 돌을 뭐다? 잡석. 잡석지죠. 잡석. 그래서 잡석지정은 그 20cm 정도의 잡석을 세워서 깔아주는 거예요. 주변부에서 중앙부를 이렇게 까는데 보통 사춤자갈이라는 것은 사춤은 빈 공간을 채우는 걸 뭐다? 사춤이에요. 자, 그러면 20cm 막 생긴 돌을 다지니까 공극이 발생을 해요? 공극이 안 생깁니까? 공극이 생기겠죠? 그 공극이나 틈새나 이런 걸 채우는 걸 뭐라 한다? 사춤이란 용어죠. 사춤. 사춤을 해야 된대. 근데 그래서 갈로석이 나죠. 잡석은 어떻게? 한 켜로 해야 돼. 무슨 켜? 한 켜. 한 켜로 다져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잡석은 뭐다? 한 켜야 돼. 한 켜. 한 켠데 세워서 하는 거야. 왜 세워서 하느냐? 세워서 하는 이해를 못하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누구고 때려보라 하세요. 30cm 자 있잖아요. 요렇게 자로 요렇게 한방 맞아보고 딱 세워서 한방 맞아보세요. 누가 더 아프지? 세워서 때리면 호박 깨지는 소리 나요. 맞죠? 그래서 잡석을 호박돌이라고 돼요. 호박돌 정도 크기. 여기 옛날에 했죠? 자가 같은 네 얼굴 막 하다가 호박 같은 네 얼굴이면서 했죠? 이게 무슨 돌? 호박돌이. 머리통 크기만 돌, 무슨 돌? 호박돌. 그래서 20cm 정도 전후 돌입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크기.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세워서 다집니다. 그리고 거기 큰틈 없게 잡석을 틈새를 채워주는 걸 뭐라고 한다? 사춤자갈 이렇게 채우면서 한다. 그 개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외우실 필요는 없고 개념상. 자, 그래서 사춤은 한 켜에 제발 두켜 하면 안 돼요.
3켜 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몇 켜? 한 켜만 다지. 한 단, 7.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자갈은, 자, 그죠? 이제 시기, 그죠? 모래보다 큰 건 자갈이고, 그죠? 자갈보다 크면 뭐다? 잡석.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잡석보다 큰 바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그래서 자갈, 자갈로 다지면 자갈지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물 외울라 하지 말고. 뭐, 긴 주춧돌. 옛날 주춧돌은 저기 주춧돌이잖아요. 자, 목 구조 있죠? 나무 구조를 우리가 하는데, 목 구조를 나무 구조를 하는데, 나무를 바닥에 직접 대면 다 썩죠? 썩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받쳤죠? 그래서 그걸 무슨 돌? 주춧돌. 긴 주춧돌. 그리고 밑창 콘크리트. 그러면 잡석 다짐 위에 콘크리트를 치잖아. 이게 무슨 콘크리트? 밑창입니다. 밑창 콘크리트 지정을 하는 거죠. 밑창 콘크리트 지정. 그러면 이 밑창 콘크리트 지정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설계 도서에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는 설계 기준 강도는 최소 얼마 이상? 15MPa 이상을 하면 된대. 얘는 설계 기준 강도가 15MPa 이상을 해주시면 돼요. 최소 기준이. 이상이 붙으면 무슨 치라겠어요? 최소 치입니다. 정하고, 실제는 이거보다 큰 강도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러면 왜 이 밑창 콘크리트 쳐주느냐 이거죠? 자, 이겁니다. 잡석을 다져놨으니까 공격이 있어요. 사춘 자갈 넣더라도. 하중에 가서 부서지면 이 유동, 잡석이 이동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를 콘크리트 타서 섬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죠? 섬에 들어가면서 단단해지겠죠? 그래서 잡석 다짐의 유동 방지나 또는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여기에다가 작업할 때요. 건축물은 오차가 생기면 안됩니다. 정확히 위치에 건물을 세워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다 정확한 오차가 나지 않게 해서 바닥에다 그려요. 밑그림을. 건물 지을 때 기초판 크기나 이런 거 보이지 기둥 위치 이런 거 다 그려놔요. 그래서 거기 보면 먹줄치기 해놨죠. 나옵니까? 먹매김 나오죠? 먹매김의 바탕 해놨잖아. 이게 먹매김을 먹줄치기라고도 하거든. 먹매김 또는 먹줄치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기 위해서 먹통이 있어요. 먹통에다가 먹을 갈아 넣어가지고 명주실, 실 딱 해놨어요. 그리고 탁 튀겨서 딱. 그래서 여러분들, 저 공사할 때도 보면요. 칸막이 공사할 때도 그냥 공사 안 하잖아요. 수직 딱 맞춰야 되잖아요. 바닥에 딱 그려가지고. 위에 딱 그려가 딱 설치하잖아요. 대충 감으로 하는 게 아니죠, 공사는. 오차가 안 나야 됩니다. 정확히 해서. 그래서 먹줄로 실제 먹통이 있어요. 여러분, 먹매김에 먹줄통이 있어요. 거기다 갈아넣어 실제 합니다. 그래서 먹매김의 바탕이나 뭐 등등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지문에 언급이 됐던 거예요. 15MPa이. 그리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타설 두께는 설계 도서, 그럼 이 두께는 설계 도서 따르면 돼요. 설계 도서 따르는데, 설계 도서는 설계 도면과 서류를 합쳐서 마다 설계 도서입니다. 따르되, 혹은 얼마로 한다? 규정이 없다. 설계 도면 도서에 수치가 없다. 그럼 얼마로 한다? 60mm로 하면 된다. 이게 6cm로.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지정? 말뚝 지정이죠.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말뚝 지정. 그래서 말뚝 지정이 말뚝 지정한 게 무슨 기초다? 말뚝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그죠? 보통 지정은 직접 기초예요. 보통 지정은 직접 기초로 보면 되겠고, 보통 지정한 건 직접 기초고, 이제 말뚝 지정해 준 게 말뚝 기초가 됩니다. 그럼 역학상 힘의 전달상 지지말뚝하고 무슨 말뚝? 화찰말뚝. 자, 지지말뚝 개념은 이걸 지지말뚝이라 해요. 자, 보통 이렇게 기초판이 있는데 상부에 하중이 작용되잖아요. 그러면 경질지반이 굳은지반이 가깝게 있는 거야. 경질지반. 뭐 이거는 표현은 뭐 교수님들마다 다르게 쓰겠죠. 굳은 지반, 단단한 지반, 뭐 암반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굳은 지방이 있을 때 연약층이 깊지 않으니까 말뚝의 끝부분 선단에 직접 지시가 된 거예요. 말뚝의 끝부분이 이것을 무슨 말뚝? 치지? 말뚝이라고 해요. 우리 수영할 때 어디서 수영하는 분들이 지지 말뚝입니까? 다리 닿는 장소에서 안 깊은 데서 아 이거죠. 괜히 틀려. 수영 잘하는 사람은 관계 없는데 수영 못하는 조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리가 안 된다 하면 공포심이 와서 수영이 안 되죠. 경기에서. 그럼 이게 지지 말뚝이고 마찰 말뚝은 이거예요. 기초판이 있을 때, 기초판이 하중이 작용됐을 때, 경질 지반이 너무 속에 밑에 있는 거야. 경질 지반이 굳은 지반 여기 있기 때문에 그걸 연약층이 너무 깊어요. 이 연약층에 연약층이 너무 깊기 때문에 말뚝의 끝이 안 자라가죠. 그래서 말뚝 표면과 흙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거죠. 말뚝 이 표면하고 표면과 흙의 마찰력을 활용해서 마찰력을 이용해서 자 하중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중을 전달하는 말뚝 이것을 마찰 말뚝이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런데 이제 그 59페이지에서 뭐 핵심 정리적인 측면에서 2번 간접진흥 시험 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말뚝은 최소 간격 이상으로 박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체크 말뚝은 지지력 정글에서 주의 말뚝을 먼저 받고 어떻게 중앙부 59페이지 자 말뚝은 어디부터 박아라 이론상 주변부를 만져봤고 중앙부를 이렇게 박으셔야 돼요. 이론상은 실제 현장에서 이래 박으면요 센터에 있는 말뚝이 안 박힙니다. 왜냐하면 없는 집에 말뚝을 박으라면 이게 흙이 쪼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밀실해져가지고 센터에 말뚝이 안 박혀가 이렇게 안 박습니다. 실제는 이론상은 이렇게 간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그점 한번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넘겨보시면 60페이지 보면 재료상 분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우말뚝 있죠? 나우말뚝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60페이지 보시면 1번에 자, 흠이 없는 생통나무 체크하세요. 생나무란 거죠? 생통나무의 껍질 벗긴 것을 사용해야 돼. 부패 방지를 위해서. 자, 왠가면 여러분들 건조된 말뚝은 물을 흡수해서 얘가 도로마다 썩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통나무가 되면 나무진이 있기 때문에 잘안 썩어요. 껍질이 벗긴다 밑줄 쫙 끄세요. 자, 그리고 그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나우말뚝은 항상 그 전장 전체 길이가 지하수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3번이 상수면 이하예요. 상수면 이하. 지하수 이하. 그래서 상수면 이하에 박아주라 이거야. 그래서 지하수 아래에 있는 경우, 바로 이것이, 저겁니다. 상수면 이하에 박아라. 이게 땅속에, 물속에 박아라. 지하수 아래. 그러면 보통 몇백 년간은 썩지 않습니다. 몇백 년간. 그리고 4번이 자, 말뚝의 중심 간격은 말뚝 머리지경의 2.5배 이상 또한 60cm 이상으로 해줍니다. 이게 최소 간격이에요. 일정한 간격 이상 박아라 이게. 너무 가깝게 박으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성 콘크리트 말뚝.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우리가 보실 때 거기에서 저거 좀 체크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주건의 개수가 몇개 이상? 6개 이상이 돼. 기억 보면 주건의 개수, 주철근의 개수가 6개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단면적은 말뚝의 실단면적 0.6 8% 이상으로 해주면 돼. 그거 한번 체크하십시오. 주근의 개수가 6개 이상 돼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61페이지 표준 시방서 개념상, 현재 시험에 나왔던 것은 그 표준 시방서 페이지 6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5분 표준 시방서 나오죠? 거기서 디귿이 시험에 언급이 됐던 거예요. 디귿. 그래서 운반이나 말뚝중 손상이 된 말뚝 장애로 반출한다. 제일 짧은 건 한 거예요. 시방서에서. 여기 교수의 주 특기가 이게 문장의 하자가 없고 짧은 걸 위주로 많이 냅니다. 아, 쓸데없이 막 길어지면 잘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특히 올해 시험부터는 지문을 짧은 걸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친다 그랬어요? 회계하고 시설계로만 같이 시험 칩니다. 민법은 별도로 시험 치니까. 그럼 시간 단축을 더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민법에서 다안 풀고 서른 몇 문제만 풀고 시간을 조절해 줄 수도 있었잖아.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제. 시설 개론했으면 시간 단축을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조절적인 측면. 그래서, 이겁니다. 회계하고 시설 개론 딱 보고요. 나중에 민법을 보잖아. 그래서, 여기서 시험을 잘못 본 사람들은 민법을 배릴 수가 있는 성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전에 민법 같이 봤기 때문에 민법 먼저 볼 수도 있었는데, 시설개론하고 회계를 먼저 보니까, 이걸 잘못 봤던 생각이 확 들면요, 민법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이게 도로 수험생의 나쁜 점으로 유각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앞에 게 쉬우면 관계가 없는데, 회계와 시설개론을 쉬워버리면 관계없는데, 자기가 잘못 봤던 생각이 들면요, 민법 문제가 잘안 풀릴 수도 있는 상황이 돌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칠때 이제 모의고사 치면서 심신수련을 해가지고 대처하는 방법을 자꾸 빨리 터득을 하셔야 돼요. 이 시험이 변경이 되면 패턴이.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보시면 돼. 거기 비읍에 보면 말뚝은 가나마다 한 단어로 종류 나누어 보관한다. 책 여기까지. 자, 종류별로, 그럼 나누어서 보관해야지, 네? 한 단. 왜 그런가 하면, 이 여러 단이 되면 어떤 문제가 돼요? 위험해요. 자, 여러분들 쌓아놓으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단이 기본 원칙이다. 두단 이상 하면요, 받침대 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어 체크하시고, 인면상으로 말뚝 상단에 평면적 편찬 얼마다? 100mm, 10cm예요. 자, 그러면 말뚝을 때려 박으면요, 말뚝을 때려 박으면 일정 이상은 다 절단해내야 돼요. 파괴해야 됩니다. 네. 때려 박아보면 실제 이 생각하고 관계없이 말뚝이 많이 남아요. 그럼 다 때려 부숴가지고, 기성 콘크리트 말뚝 때려 박죠? 부수고 여기 있잖아요. 남는 거 있죠? 자, 어떻게 하는가? 나중에 기초판에 철근 정착을 시키죠. 그리고 기초 100원에 콘크리트 타설약 1차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려 부쉈을 때 정확히 못 부숴져. 사람이 막 들고 보니 그 편차가 얼마 정도는 허용한다? 100mm, 10cm는 허용한다. 이겁니다. 인면상.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강제 말뚝. 자, 강제 말뚝은 부식될 수가 있겠죠. 맞죠? 강제는 부식에 대한 고려를 조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2번 체크, 강제는 부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검토하고 필요하면 유효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표준 시방서상 낸 것은 니은 가지고 낸 겁니다. 말뚝의 현장 위험은 용접으로 한다. 요거 가지고 시험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나오죠. 이것을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의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또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집안에 구멍을 뚫어서 철근 배근한 걸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만드는 말뚝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 돼요. 그래서 6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특별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거는 몇개 이상? 4개 이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설계 단면적의 철근량은 0.25% 이상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도 명심하십시오. 자, 얘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공법이. 그래서 기억하세요. 뭐로 나오거든? 영문. 영어로 나오거나 영어를 한글로 써서 냅니다. 그러면 무슨 말도?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법들이 전부 다 영문으로 나오거든. 명심하세요. 뭐로 나온다? 영문이나 영어를 한글로 써가 냅니다. 그럼 쉽게 이겁니다. 우리나라 봅시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건물 지면요. 높이 지었습니까? 안 지었죠? 구한말까지 높이 안 지었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뚝은 사실 우리나라 뭐 해봤자 뭐 얼마 됩니까? 역사가 맞죠? 새로운 뭐 건물 지은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뭔가 하면 공법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공법들이겠어요? 외국에서 만들어진 공법들이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촌에 보면 초가집 뭐 있죠? 기와집 뭐 때려 박았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공법들이 전부 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공법들이에요. 혹시 쓰더라도 답은 아니에요. 영어로 나온다. 또는 영문을 한글로 썼다. 또그 무슨 말도?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도 공법들이에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일부러 안 해놨어요. 할 필요도 없고. 자,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표준 시방서적인 측면에서 기역까지 언급됐습니다. 주거의 위험은 무슨 위험? 겹침 위험을 한다. 여기 시험에 언급이 됐어요. 겹침 위험이, 이게 겹침이,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겹쳐서 있는 거. 그러면 건축은 기본이 겹침 위험이 원칙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겹침 위험.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말뚝 기초에서 해놓은 거 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뚝 기초에서 보신 나우말뚝은 자 그래서 아까 생통나무 껍질을 상수면 이하에 박아라 했겠죠? 그래서 3번 체크하시고 상수면 이하에 박습니다. 그리고 말뚝의 간격은 이것이 최소 간격 이상으로 박아라. 그럼 말뚝 종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나 대비해서 나는 어떻게 내도 맞춰야 되겠다는 분들, 한 번도 낸 적은 없다. 한 번도 낸 적은 없는데, 나는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시설계로 많이 맞춰야 다른데 보태주고자 한다. 제가 미리 지시했죠? 고득점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민법을 얻어야 됩니다. 고득점은 무엇을? 민법. 고득점이란 것은 몇점 정도를 고득점이라 한다? 80점 전후입니다. 그 정도 맞춰야 돼. 아, 민법을 60점에서 65점 맞추면 답이 안 나와. 평균이 안 돼. 그래서 80점 거의 맞춰야 돼요. 고점을. 완벽해서. 그러니까 걔는 이미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해 과목이기 때문에 자꾸 하면 반복을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시설계로는 나오면요, 아유 책에도 못본적 구석구석에서 내니까 갖다 놓으면요 또 범위를 더 넓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많이 책을 엄청 두껍게 해놨죠. 예를 들어 1000페이지나 1500페이지 해놨다. 근데 절대 커버 못합니다. 그거 다 보고 다른 거네요. 그럼 책을 너무 두껍게 하면 엄청 많이 하고 못 맞춥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성이 그래. 특성이 내는 분들이. 아, 저도 그래요. 저도 저한테 줄 책을 다 보고 책이 어떻게 되는 거딱볼거 아닙니까? 보고 어떡해요? 그거 하면 다른 거 내겠지. 점수 조절하려고 하면 이제 뭐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뭘 고득점 얻으시나? 민불 하십시오. 못 맞추면 합격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꼭 하셔야 돼.
내가 민법 교수님한테 뭐술 한잔 얻어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합격을 위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걸 꼭 하십시오. 자꾸 막 들으세요. 민법은 안 되면 막 이거 있죠. MP3 파일 같은 건 아니면 녹음해가 있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들으세요. 자꾸 이게 될 때까지. 그리고 자꾸 책을 봐가지고 눈에 익히도록 자꾸 해놓으세요. 자꾸 하십시오. 그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말뚝의 간격 있죠? 이건 최소 간격인데, 그래서 공부할 때, 자, 저겁니다. 기성 콘크리트하고 혹시나 제자리 콘크리트,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있죠?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두 가지를 조금 비교 좀 해놓으시면 돼요. 비교. 혹시나 해서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말뚝 기초의 설계시 고려사항 있죠? 이거는 공부 확실히 하시고, 예. 내가 눈치채가 아직도 안 돼요. 이거, 여기는 사실 이겁니다. 구조 선생님만 내야 되는데, 구조를 전공하신 분이면 여기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내고 있어요. 뻔할 뻔짜거든. 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예 안 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1번에 말뚝은 시공상 지장이 없고, 신뢰할 자, 만한 내력이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건물이 엄청 큰데, 야, 막 100층짜리 초고층 건물 짓는데 너무 말뚝 받고 이러면 안 되겠죠, 맞죠? 뭐 상식 아닙니까? 충분한 내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써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2번이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말뚝 기초의 허용 지지력을 말뚝 지지력에 따른 것만 하고 특별히 검토한 사항 외에는 기초판 전면의 지반 지정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에요. 여기 기초판이 있을 때, 기초판이 있으면 상부에서 하중이 작용이 되잖아요. 하중이 작용이 되는데, 자, 이겁니다. 그때 지금 현재 이런 말뚝을 박아놨을 겁니까? 이렇게 말뚝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말뚝의 지지력이 있을 것이고, 말뚝의 지지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초판 저면에도 기초판이 넓기 때문에 여기도 기초판 저면에 적용하는 지반 지지력도 있을 겁니다. 지반의 지지력. 그런데 뭐만 가지고 하겠다. 요건 고려하지만 이건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게.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안전율로 두겠다는 게 안전율. 실제는 받을 수 있잖아요. 실제는 지지가 되는데, 기초판에 아까 지중응력을 배웠기 때문에 했죠? 지지가 되는데, 그만큼 말뚝을 튼튼하게 설계하라, 이게. 말뚝의 지지력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말뚝을 튼튼하게 설계하라, 이게. 이거는 안전율로 뒀다는 겁니다. 지반의 지지력을. 별도로 가산 안 하고 하겠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잖아요. 저 비상금으로 해놓은 거는 비상시 쓰는 거잖아, 그지? 그건 가산하지. 보통 생각 안 하고 있잖아. 근데 비상금 챙기고 있을 줄 알았다면 비상금이 집에 없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묻대요. 비상금 얼마나 있겠다. 아, 비상금 안 가지고 있는데 꼭 챙겨놓으라고 해야 돼. 그게 꼭 필요할 때가 있다 카데.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말뚝 기초의 설계에 있어서 하중의 편심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셔야 돼. 하중 편심. 자, 편심은 이걸 편심이라고 해. 자, 부재의 중심하고 무게 중심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부재의 중심과 무게 중심이 일치가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있어요. 그러면 중심하고 무게 중심이 틀리죠? 이것이 편심이에요. 그럼 편심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편심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한 번의 말뚝에서 기둥을 지지하는 경우 있죠. 이때는 기초부의 강성에 내력 증대시키는 주각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아니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게. 그 다음에 뭐 4번은 안쓸것 같고, 그 다음에 5번 꼭 체크하세요. 동일 구조물에서, 자, 해놨죠. 동일 구조물에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 혼용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되면 피해 주셔야 돼요. 그거 꼭 체크해 놓으시고, 그거는 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 간격은 아까 위에서 봤죠? 그 간격 규정 따라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알아둘기. 자, 2번을 꼭 알아두세요. 2번을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이 그다음 중요하고, 그리고 3번, 이런 순서로 공부 학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옹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옹벽. 자, 옹벽은 뭐 이제 거의 끝냈는지 안 내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나온 게 13회 때 나오고 이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은 어느 때 냈는가 하면 주택공사에서 시험 낼 때, 주공에서. 주공이 잠시 맡았었습니다. 주택공사. 그럼 주택공사가 자기네들이 공사하니까 뭐 합니까? 옹벽공사 해가야 되잖아. 보통 공사는 이겁니다. 옹벽은 사실 토목분야로 분류가 되는데, 이의신청을 하니까, 그때 소송 제기하니까 옹벽을 기초로 봐서 냈다. 해가지고 기초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럼 철근, 일반 철근 콘크리트로 내려고 하니까 위배되거든, 사실. 옹벽 부분은 토목분야거든. 건축 구조의 개론을 내야 되는데, 옹벽을 내놨어요. 합당이 뭔가 그게 필요하겠죠? 근거가 제시해야 되잖아. 그 근거를 주공에서 제시하기를 기초 개념으로 냈다고 했습니다. 기초. 아, 그걸 저만 받아봤기 때문에 저는 기초에 갖다 놨고 나머지 분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출제 범위 밖으로 봐야 된다 이래 딱 하니까 다 맞게 하려고 학생들 했지만. 이거는 기초로 봐야, 기초로 냈다고. 그래서 이제 기초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럼 중력식 옹벽은 이겁니다.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로 잘안 만들어집니다. 보통 무근 콘크리트 형태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옹벽에 뭐다? 자중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 자중. 이 옹벽에 자중으로 탑을 받는 거예요. 요새 그림이 잘안 압을 받아주는 게 이게 무엇이다? 중력식 옹벽. 그러면 중력식 옹벽은 얘는 밑에 판, 우리 발바닥 같은 게 없어. 그래서 얘는 저판을 설계를 안 해요. 저판이 설계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중력식 옹벽 개념이네. 이게 중력식 옹벽입니다. 그러면 탑이 클 때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캔틸레버식 옹벽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옹벽을 만들 때 이렇게 밑에 저판이 설계가 되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밑에 이걸 뭐 앞구판, 뒷구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옹벽이 있을 때 밑에 뭐가 있다? 이걸 저판이라고 해요. 저판. 저판이 양쪽에 다 있으면 이 T형이고 역 T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판에 따라서 역 T형이 있고 그냥 T형이라고 돼. 역 T형. 그리고 이게 없으면 L형이 되는 거야. 아까 봤어요? L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뭐라 하나? 캔틸레바식 옹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캔틸레바야. 원래 캔틸레바는 일변 고정, 캔틸레바식 옹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변 고정을 캔틸레바라고 칭합니다. 캔틸레바. 캔틸레바. 그리고 부축벽식 옹벽은 여기다 추가한 거야. 추가한 거. 그러면 이 부축벽식 옹벽의 개념은 자, 이 캔틸레바식 옹벽에다가 뭐가 추가되는가 하면요. 뭐가 추가되는가 하면 여기에다가 부축벽을 설계를 하는 게 부축벽. 그럼 여기에다가 전단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부축벽을 이렇게 설계를 해주는 겁니다. 부축벽 개념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부축벽을 설계해 주는 거예요. 부축벽. 그러면 얘는 저판도 있는데다가 옹벽, 이 저판도 있고 뭐도 있다? 부축벽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 우측벽이 전단 보강입니다. 자, 전단력 보강, 전단 파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측벽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계해 주는 거. 그 가장 탑이 큰데 할수 있는 게 뭐다? 우측벽 시공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돼요. 제일 튼튼한 옹벽이 무슨 옹벽? 우측벽 시공벽이 가장 튼튼합니다. 얘가. 우측벽 시공벽이 가장 튼튼합니다. 그런데 거기 옹벽의 안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는 넘어지는 걸 전도라 해요. 전도는 넘어지는 거고, 자, 활동은 움직, 미끌림이죠. 자, 이건 탑을 받으면요, 얘가 미끌릴 수 있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될수 있다. 그걸 방지하게 되는 이 활동이고, 치마 내려앉는 게 치마죠. 그럼 기본적으로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몇 배로 한다? 2배 이상으로 한다. 전도. 넘어지는 게 제일 위험하잖아요. 옹벽은 넘어지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옹벽은 누가 가장 잘 넘어가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얘죠. 중력시 옹벽이 잘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보면 이런 형태로 돼 있으면 잘안 넘어가요. 역티형 형태가 되면. 역티형 형태고, 옹벽이 전도된다는 것은 저판이 없을 때죠. 그럼 저판 설계를 잘못해 저판이 딱 부러지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어떤 경우가 옹벽에다가 배수 구멍을 해놨잖아요. 물이 밖으로 나와야지 수압이 적게 적용되잖아요. 그럼 보통 토압이 작용되는 상태에서 이게 배수 구멍이 막혔거나 설계를 안 했어요. 그러면 수압까지 작용이 되면 옹벽이 뭐될수 있다? 전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두시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래서 체크하십시오. 혹시나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몇 배? 두 배. 그리고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1.5배로 보면 그러니까 옹벽의 저판 지방 사이에 그래서 여기 활동 방지벽을 설계하는 게 M 밑에다가 이렇게 M 밑에다 활동 방지벽을 설치하는 게 그래서 이걸 활동 우리나라 말로는 활동 방지벽이고 영어로 전단 시어키 나오죠? 시어키 그래서 전단키라고 합니다. 전단키 그래서 이게 전단 파괴되는 걸 전단 보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활동에 대한 방지를 한 거예요. 이동, 슬라이딩에 대한. 그러면 토압에 의해서 옹벽이 움직일 수 있죠. 맞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활동 방지벽이에요.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부측벽이 전단 파괴, 전단 보강이에요. 부측벽이 뭐다? 전단 보강. 전단력에 대한 보강이에요. 전단 파괴 방지 목적이고, 이 활동 방지벽 1점 5배 안전율 이상 갖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마에 대한 안전율은 1배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거죠. 전도나 치마에 대한 봐주는 것은 뭡니까? 저판이 있어야 되겠죠. 쉽게 치마를 안 씌우면 저판 면적이 커지면 치마가 잘안 되겠죠. 저판이 없으면 치마가 잘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전도. 전도도 사실 뭡니까? 저판이 있어야 되잖아. 저판이 없는 것은 잘 넘어가겠죠? 저판을 설계해주면, 바로 이 저판 때문에 이것이 전도에 대한 안전율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옹벽 시방서적인 측면 가지고 한번 나왔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가지고 냈습니다. 4번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4번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 옹벽에서 원칙적 수평방향 공 이어치기 하지 않는 수평방향 이어치기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 그러면 이어치기는 콘크리트 이어치기는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하거든.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이어치기를 해야 되거든. 전단력이 최소인 곳. 자, 그런데 봅니다. 옹벽이 있을 때 토압이 작용이 되잖아요. 그럼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것이 여기에요. 여기 제일 위에. 여기는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면 여러분 팔이 옹벽이라 하고 들고 있어 봐요. 어디가 아프신지. 오래 들고 있어 보면 돼요.
그러면 고생하시는 게 고생을 안 하고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들고 있으면 어디가 제일 아파집니까? 여기죠. 여기 전단지 제대로 몸이 고생하면 절대 아니지 먹습니다. 아이 고생하면이죠. 그래서 저거잖아요. 이거 먹고 일부러 자꾸 기워내는 사람들 있잖아. 절대 처음부터 기워낼 생각하면 안 돼요. 일부러 이거 넣어가지죠. 이거 하면 그걸 기억을 한다 하자 내가. 맞아? 그래서 그 병되잖아. 초반에 절대 몸 끼워내게 해야 돼. 먹고 일부러 사칠까봐. 운동은 하기 싫고. 맞지?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그거 다 병되잖아, 나중에. 내가 기억한다 하잖아. 그럼 너무 확 끼워낸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1번에 매립배수층에 사용하는 자갈이나 장골재는 투수성이 있어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자, 이겁니다. 여기에 뒤에 채워주거든. 여기 채워주면요, 물이 잘 빠져야 돼요. 배수 구멍으로 물이 빠져야 되죠. 그래서 투수성이 있어야 돼. 물이 잘 빠지도록. 만약에 투수성이 없는 골재를 사용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안 빠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분할 때도, 자, 이제 식물 키울 때 제일 밑에 막 놓고 큰 자갈 같은 걸 먼저 놓잖아요. 자갈 이런 걸 넣어야지 공격에서 잘 물이 빠지겠죠? 아니면 뿌리가 썩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겁니다. 토합이나 수합을 줄이기 위해서 투수성이 뭐다? 있는 골재를 사용하래게. 그래서 꼭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투수성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장난칩니다. 그리고 배수층 하부에는 물받이 판을 설치하되 옹벽의 긴 방향 있죠? 장방향으로 설치하라는 거, 배수하라는 겁니다. 간단히 한번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페이지 69페이지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요거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로 출제될 수 있는 파트다.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뭐 최근에는 세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최대로 많이 난 해는 10회 때였습니다. 10회 때 6문제를 냈었거든. 근데 요새는 좀 지켜져요.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로 출제된다 내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의 거기 제일 절 개론에서 구조 개요에서, 자, 보통 철근을 짜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어서 일체화 된이 라멘 구조라고 하죠. 원래 라멘이란 것은 무엇을 라멘이라 했겠어요? 철근,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라는 의미네.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그 라멘 구조하고 벽식 구조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라멘 구조는 기둥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 보를 꼭 기억하시면 돼. 보가 필요하다. 이것이 라멘 구조고, 그다음에 벽식 구조는 기둥과 보가 없이 벽체와 바닥판으로 구성된 것이 벽식 구조라고 했습니다. 이때 인장책은 누가 부담한다? 그러면 철근이란 재료하고 콘크리트 두 가지를 합성시켜서 만든 콘크리트야. 합성시켜서. 그러면 철근은 인장 장점이 있잖아요. 철근의 장점은 인장력이 뭐다? 우수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철근은 어떻게? 연성이 좋죠. 그죠? 연성이 있잖아. 구부러뜨리고는 가능하죠? 연성이 좋아요. 그런데 철근의 단점이 무엇인가? 철근의 단점이, 여러분이네. 자, 얘는 고열에 어떻게? 약하다는 거. 고열에 약하다는 거. 그럼 내화성은 떨어진다는 게. 그리고 녹슬기 쉽다는 거. 녹슬기 쉽다는 거. 그리고, 자, 철근은 무엇이다? 자굴이 생겨. 가늘고 길게 뽑기 때문에 불결이, 자굴이 발생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콘크리트는 장점이, 자,
압축력이 매우 좋다. 압축력, 누른 힘이 견디는 거네. 압축력이 좋다는 거야. 그리고 콘크리트의 장점은 철근의 부식을 방지한다는 거야.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주고, 그다음에 철근보다 뭐는 좋다? 내하성이 좋은 겁니다. 애가 이게 내하적인 구조에 내하성이 좋은 겁니다. 철근보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의 단점은 인장력은 약해요. 인장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자, 이 콘크리트는 연성이 떨어지죠. 치성 성향을 때 치성. 그래서 치성이라는 거는 이걸 치성이라고 했으면 변형하려고 하면 이렇게 변형하려고 하면 이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치성이라고 이걸 치성이라고 했죠? 치성. 치성 성향을 띱니다, 얘가. 그래서 철근이 힘은 뭘 분담한다? 인자. 철근이 이거 분담하도 설계하고 콘크리트가 압축력 분담하도 설계한 거.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철근 공 성립 이후 있죠? 이거는 종합 문제 하면 자꾸 씁니다. 1번 앞전에 또 썼잖아요. 철근하고 콘크리트 온도의 무슨 계수? 선팽창 계수. 자, 쉽게 온도가 올라갈 때 늘어나는 비율이 뭐다? 막 그게 공학 용어는 그거 써놨어요. 그 뒤에 보면 해놨죠. 70페이지 용어 정리. 물체의 길이가 온도 1도씨 상승에 따른 신장 늘어난 거하고 원래의 길이 B를 나타낸 게 이걸 뭐라 한다? 선팽창 계수. 쉽게 늘어나는 비율이 무슨 비율? 선팽창 계수죠. 맞죠? 선팽창 계수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열팽창 계수라고 해요. 늘어나는 비율. 이렇게 기억하면 돼? 얘는 늘어나는 비율. 맞죠? 쉽게 이야기하면 공학적 용어로 하면 힘들고 그 외우 또 외우려고 하겠죠? 쉽게 늘어나는 비율이 무슨 계수다? 선팽창 계수. 그러면 철근하고 공 같이 늘어나야 돼요? 다르게 늘어나야 돼요? 같이 늘어나 다르게 늘어나면 균열 갑니다. 철근은 많이 늘어났는데 콘크리트 적게 늘어나면 균열 가버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수축 계수 줄어드는 비율을 무슨 계수? 수축 계수라 할게요. 늘어나는 비율은 팽창 계수, 줄어드는 비율은 수축 계수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럼 이거는 거의 같아 유사해. 아, 비슷한 말입니다. 돼. 거의 같다, 유사하다, 비슷하다, 뭐 동일하다. 하여튼 많아 뜻은. 그래서 지금 계속 썼습니다. 앞전에 또 썼어. 와, 지겹지다. 아, 제가 이야기했죠. 얘는 아마 끝날 때까지 자꾸 언급된 답은 아닐 거다. 답은 유도 안 시킬 겁니다. 자, 그런데 5번 보십시오. 5번에 보시면 무슨 계수? 탄성 계수. 탄성 계수는 같으면 안 돼요. 탄성 계수. 탄성 계수는 누가 크다? 철근이 커요. 콘크리트 탄성에 철근이 큽니다. 자, 탄성 계수는 이걸 탄성 계수라 할게요. 탄성 계수는 부재가 있을 때, 자, 재축 길이 방향을 재축이라 했겠죠? 자, 이 재축 방향의 응력도에 대해서 그게 직각 방향의 변형도를 나타낸 게 변형도. 직각 방향의 변형도. 이것을 탄성 계수라 할게요. 그럼 철근은 여기에 대해서 이쪽으로 변형이 많이 생겨요. 철근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쭉 잡아당기면 옆으로 쭉 줄면서 아주 탁 떨어집니다. 제가 엄청 많이 떼어봤잖아요.
실험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탁, 삭 떨어지. 자, 그렇게 됩니다. 변형도를 나타낸 걸 무슨계수? 탄성계수는 같다라고 하면 안 되네. 비슷하다, 유사, 다르다는 겁니다. 탄성계수. 근데,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얘는 죽어도 답안 되고, 이게 나오면 답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시험에 안 냈습니다. 이것만 7번 쓰고 있어요. 현재. 돌아가면서. 왜? 문장이 많잖아. 아, 이것만이야. 이것도 많잖아요. 이걸로 했다가, 이걸로 했다가, 이걸로 했다가. 수의 개수가 많잖아. 비슷하다, 동일하다, 막 쓰면 되니까. 우리나라 또 형용사가 발전돼 있죠. 맞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하고 막 놀았다, 놀이끼리 하다, 막 이런 게 죽은 걸로 하죠. 형용사가. 이렇게 발달된 나라가 없잖아요. 뭐 쓰는 거. 또, 뭐 사투리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지고 2번 답을 만들었죠. 알칼리성인 콘크리트가 철근에 뭐다? 녹서는 걸 방지해 줍니다. 알칼리. 그러면 콘크리트는 원래 무슨 성이다? 콘크리트는 원래 수산화 칼슘 성분을 띠에요. 그래서 pH가 12에서 13 정도 되는 강알칼리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녹이 안 쓰는 거예요. 산성에서 두 번 냈었어요. 자, 그리고, 자, 철근 부식은요,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면, 철근은 부식될 수 있어요. 중성화되면, 철근의 부식을 초래할 수, 부식이 될수 있는, 부식이 될수 있는, 중성화되면 부식이 될수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지고 한번 기출했었습니다. 지문도 썼고, 콘크리트로 철근을 피복함으로써, 자, 이거죠. 자, 철근은, 자, 뭐라 했겠습니까? 아까 고열에 약하다 했어요. 내화성이 떨어져. 그리고 뭐가 됩니까? 녹슬기 쉽다 했죠. 그런데 콘크리트가 피복해 줌으로써 뭐가 된다? 내구, 내화적인 구조물이 되고 있는 게.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대한 저항은 크나 인장력은 약해요. 그래서 철근이 무엇을 분담한다? 인장력 분담을 하는 거고 콘크리트가 압축력 부담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철근은 압축력과 인장력이 거의 같은 강도를 가지지만 뭐가 발생이 됩니까? 자굴이 발생이 될수 있어요. 가늘고 길기 때문에. 근데 콘크리트 피복하면서 철근이 자굴이 없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허용력 설계법하고 극한강도 설계법 있죠? 이거는 기출을 했는데 10회 때 이의신청을 이거는 출제 범위 밖으로 봐야 된다고 이 건축구조 일반 그죠? 일반 개론에는 부적과 바다고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니까 모두 정답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오답이 생긴 건 아니고요. 모두 정답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내용은 뺐고 표시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콘크리트 중성화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